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의 연금개혁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 프랑스 명칭은 헌법위원회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합헌 판결을 내렸네요. 네. 62세에서 64세 당사자 입장에서 참 이해가 됩니다. 62세까지만 죽으라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휴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니 젊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2년 동안 더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딴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62세까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64세까지 어느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그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집을 여력이 없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일찍 나가게 되면 그걸 집을 여력이 우리가 없다. 그런데 그 넓은 시각을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또 보도록 요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지도자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년 62세에서 64세까지 일을 해야 되고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프랑스의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했네요. 헌법위원회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 예, 이런 결정을 내렸고 단 해당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대통령의 최종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렇게 이제 헌법위원회가 여론이 모두 한 70% 정도가 반대하고 이렇게 왁왁거리면은 헌법위원회가 또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여론에 치중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프랑스에서는 그런 아주 비등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회가 소신 판결을 내려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의 힘을 실어줬네요. 이제 그런데 국민들은 양보 안 하려고 하겠죠. 점점 이제 격렬한 그런 시위가 계속되는데 시위하시는 분들도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일터에 62세까지만 나가면은 그때부터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러분이 이상한 대통령이 한 명 등장하더만은 2년간 더 일해라 이렇게 하니 기가 찬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지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하고 시장에서 그만큼 대접을 해 줄 수 있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만 함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하나의 그런 좌표를 선정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